자, 오늘 할 요리는 황태 간장조림 한번 해볼게요. 황태는 쌀뜨물에다가 많이 말랐으면 2, 3시간 불려야 되고, 나 저는 2시간 했어요. 쌀뜨물 없으신 분은 밀가루 2스푼 해가지고 그래 풀어가지고 담가놓으세요. 그리고 여기 속에 이렇게 보면 여기가 까맣게 뭐 많거든요. 빗덩어리 같은 거 그런 거 싹 다 이렇게 바위로 이렇게 싹싹 긁어가지고 빼내주세요. 이렇게 깨끗하게. 그리고 지느러미 이렇게 잘라주시고, 황태 두 마리로 할게요. 자, 먹기 좋게 잘라주시면 돼요. 잘라서 물에 불리면 조금 더 단축할 수 있어요, 시간을. 통째로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. 이거 잘 안 잘릴 것 같은데. 그래도 이건 물 덜 들어갔다. 이럴 때는 졸일 때 물을 좀 더 많이 부으면 돼요. 자, 물에다가 이렇게 조금 더 담가 놓을게. 상태도 노란 걸로 사세요. 조금 더 비싼 거라도. 그래야 맛있어요. 또 싼 거, 좀 흰 거 있어요. 그거는 좀 싸. 머리는 떼서 육수 낼 때 쓰시면 돼요. 나중에 김장 때 쓰면 되겠네. 김치 담을 때. 식용유 2스푼. 그리고 진간장 1스푼. 2스푼, 3스푼. 그리고 생강 2쪽. 이건 흑설탕. 약식할 때 하는 거 아주 진한 겁니다. 그래, 색깔이 좀 잘 나요. 좋죠? 조청 2스푼. 다시마 10g 해서 우려가지고 500ml 넣을게요. 지금 400ml. 자, 500ml. 자, 이래가지고 부키 가지고 서서히 졸여 주시면 돼요. 맛술 1스푼. 참치 1스푼. 자, 청주 3스푼 넣을게요. 없으신 분 소주 하시면 됩니다. 끓을 때까지 이렇게 뚜껑 열어놓으세요. 끓고 나면 뚜껑 닫습니다. 거품 좀 이렇게 걷어주세요. 끓고 나면 중불로 줄이고, 나중에 또 약불로 줄이고 그럽니다. 자, 중불로 하시면 돼요. 자, 이제 15분 됐어요. 한번 볼게요. 중간중간에 한 번씩 위아래로 뒤집어주세요. 자, 식고추는 미리 넣어줄게요. 식고추 2개, 마른 고추 2개 잘랐어요. 닦아서 쭉 계속 졸여주세요. 이제 크림 다 졸았어요. 이때 이제 마늘. 올리세요. 반 불러 올려서 끓여주시면 됩니다. 마지막에 후춧가루 조금 넣어줄게요. 다 됐어요. 참기름 한 바퀴 이렇게 둘러주세요. 됐습니다. 이제 끌게요. 와, 크다. 잘라서 이렇게 띄서 먹으면 돼. 너무 잘 띄잔다. 훅 불러가지고.
많이 불러야 돼요. 좀 덜 불르면 쫀득하고. 지금도 쫀득해. 쫀득해? 아, 마지막에 물려슬려서 쫀득합니다. 쫀득. 지금도 충분히 쫀득해요. 이 정도 물려서 미리 넣으면 안 돼요. 맨 마지막에. 그래야지 덜 딱딱해지지. 반듯 딱했네. 맞지? 껍질이 콜라겐 같이 쫀득쫀득해요. 원래 껍질 콜라겐 있잖아. 껍질 쫀득쫀득하잖아. 맛있네. 상자 한 번에 얼마에? 8,000원 조금 못 줬어. 8,800원인가? 그놈의 상해가 맛있어요.